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진경입니다. 추워진 겨울 무거운 목과 어깨를 가볍고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줄 운동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오른손을 그대로 왼쪽 귀 옆선에 왼손을 뒤쪽으로 주고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넘겨볼게요. 네, 왼쪽 귀와 어깨선이 멀어지게끔 지그시 10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대로 사선 방향 쪽으로 시선을 바라보며 뒤쪽으로 뒷짐을 지고 천천히 더 아래쪽으로 깊이 눌러줄게요. 10초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편 오른손을 뒤로 왼손을 그대로 귀 옆선 천천히 왼쪽 옆으로 늘려볼게요. 어깨와 목이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사선 아랫방향 바라보며 뒷목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늘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다음 동작은 옆구리 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오른손을 그대로 뒤쪽으로 향해서 돌려주며 옆구리 사이사이 부드럽게 풀어주고 시선을 더 멀리 보내주시면서 10초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반대쪽 어깨에 목에는 힘을 풀어주면서 가볍게 몸통을 열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네, 그 다음에는 양쪽 옆구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 드릴 거예요. 왼손을 그대로 바닥을 짚고 오른손을 손 위로 올려서 천천히 왼쪽 방향으로 늘려주세요. 오른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오른쪽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고 손끝을 더 멀리 뻗어서 옆구리 라인에 자극을 주도록 할게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가볍게 넘겨주고 이번에는 그대로 오른손 천천히 천장 방향을 향해서 조금 더 가슴을 활짝 열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대로 원위치 그 다음에 오른손 똑같이 왼손을 위로 올리며 천천히 오른쪽 옆방향으로 등이 굽어지지 않게끔 가슴을 더 정면 쪽을 바라보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길게 늘려주며 천천히 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활짝 열어주며 조금 더 굽은 등을 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오실게요.
다음 동작은 등과 목을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정면 앞쪽을 바라보고 양손을 깍지 그대로 뒷목을 받치고 허리를 둥글게 말면서 뒷목도 함께 시선 배꼽 아래로 바라보며 둥글게 스트레치. 그대로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세워서 척추를 더 부드럽게 열어주며 가슴을 앞쪽으로 활짝, 팔꿈치를 더 뒤쪽으로 열며 시원하게 지게지게 펴든 열어주고 다시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둥글게 웨이브 타듯 말아서 시선 아래쪽. 다시 부드럽게 골반을 세우며 천천히 가슴을 앞쪽으로 활짝 펴주실게요. 이렇게 10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내쉬는 숨 아래 골반 부드럽게 롤링. 천천히 골반부터 세우며 둘. 이어서 셋. 복부에 살짝 힘을 주면서 몸이 뒤로 뒤뚱하지 않도록 잡아주실게요. 이어서 넷. 다섯. 여섯. 팔꿈치를 열 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끌어내리며 팔꿈치를 뒤로 등을 열어준다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대로 양손을 풀어서 제자리.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깨가 앞쪽으로 굽은 라인을 옆으로 열어줄 수 있는 시원한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어깨를 뒤쪽으로 끌어내리고 양손을 앞쪽으로 하나씩.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더 깊이 들어주면서 가슴을 더 바닥 쪽으로 늘려볼게요. 조금 더 등이 펴지지 않으면 조금 더 가능한 만큼만 활짝 열어주며 스트레칭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올 때는 엉덩이를 먼저 내리고 부드럽게 척추를 말아서 올라오실 거예요. 한 번 더 이어서 어깨 긴장을 아래로 풀고 다시 양손을 앞쪽으로 멀리 보내고 그대로 엉덩이 살짝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며 가슴을 더 바닥 쪽으로. 턱끝 가볍게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긴장을 풀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엉덩이를 먼저 내리고 둥글게 말아서 롤업으로 올라오세요. 다음 동작은 척추를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쉽게 풀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양쪽 엉덩이를 나란하게 두고 양손을 가볍게 무릎을 당겨오며 천천히 바닥으로 둥글게 몸을 굴려서 롤링 해주시면 돼요. 척추를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동작은 누워서 조금 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이어할게요. 양 무릎을 펴서 천천히 아래로 누워서 옆쪽으로 돌아볼게요. 다음 무릎은 편하게 직각으로 두고 양손을 앞쪽으로 길게 뻗은 다음에 왼손을 앞쪽에 있는 시선을 끝까지 바라보고 천천히 몸통을 뒤쪽으로 열어주세요. 이때 골반이 뒤쪽으로 열리지 않게 골반은 앞쪽으로 힘을 잡고 그 다음 상체를 조금 더 힘을 줘서 뒤쪽으로 열어낼게요. 자, 그대로 호흡 가볍게 마시고
내쉬는 숨, 가슴을 조금 더 뒤로 열어내며 천천히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몸통만 열어줄게요. 네, 이것도 10번 이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 호흡과 함께 가슴을 더 활짝 열어주기. 이어서 셋, in, 후, 넷, in, 후. 조금 더 몸통의 긴장을 풀고 더 시원하게 열어내며 다섯, in, 후. 이어서 여섯, in, 후. 일곱, in, 후. 여덟, 후. 아홉, in, 후. 자, 마지막엔 조금 더 머물러주며 5초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정면 돌아올게요. 오늘은 목과 어깨를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